이데일리 TV입니다. 네이버, 유니테스트, GS건설, 포스코, 파트론, 하나투어, 엔시스, 코오롱 글로벌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유니드, 그린플러스, 청담러닝, 삼성 SDI, 한화, CS윈드, 하나기술까지 올라왔네요. 자, 매일경제TV는요. 인트론바이오, 센포, 한국조선해양, 라이프시멘틱스, 그리고 유니드, 국도화학, 노랑풍선, 그리고 동원개발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MTN으로 가보시죠. 효성중공업, 이노션, 그리고 삼성전기, PSK, 아이스크림 에듀, 그리고 샘 CNS, 그리고 유안타 증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 체크하고 오셨는데요. 종목 분석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세 가지 종목 좀 꼽아 오셨을 텐데 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교육주로 꼽았고요. 아이스크림 에듀 첫 번째로 갖고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요? 네. 어떤 측면에서 꼽아 보셨죠? 저희 집 앞이 바로 학교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근처에 예. 학생들이 없어요. 왜냐? 방학 시즌이잖아요. 네, 방학에 들어간 것도 있고 자 그러면서 최근에 또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되다 보니까 뭐 사실상 이제 학원을 함부로 가기도 그렇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수요가 몰리고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온라인 교육 니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따라서 아이스크림 에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 러닝 사업 확대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시청자분들이라든가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막 교과서를 그 많이 막 쌓아두고 막 책을 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학교를 포장하는 게 일이었어요. 네. 새학기 시작하기 그쵸? 전에. 무거워가지고 막 도와달라 그러고. 근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태블릿이라든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수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스마트 러닝에 대한 사업 확대로 지속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아이스크림 에듀가 어떻게 보면 그 사업 전략을 좀 빠르게 치고 나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자, 또 하나가 이제 AI 학습 기술. 일단은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에듀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듯한 이러한 뉘앙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 AI 학습 기술 관련 기업 중에 업스테이지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과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근데 이 업스테이지란 기업이 사실은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생소한 기업이지만 어떠한 사업 이력이 있고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그 전 세계에서 지금 탑5 기업으로 불리는 구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구글의 자회사인 지금 케글이라고 있습니다. 이 케글이 이제 여기서 AI 경진 대회를 좀 주관을 했는데 여기서 1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1위를 한 기업이 아이스크림 에듀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 향후에 그 국내 그 교육 개방과 더불어서 사실은 교육주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인구 고령화 추세이기 때문에 전망이 없지 않을까로 하지만 이렇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나면 오히려 수출 모델에 대한 다각화에 대한 가능성 염두에 좀 둘 수 있는 예.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아이스크림 에듀를 갖고 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오늘 눌림목 나오네요. 한 0.34% 네. 정도 눌리고 있는데 한 8,800원대 흐름입니다. 혼조세인데요.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당장 뭐 들어가기보다 조금 더 눌릴 것 같습니다. 왜냐? 최초로 시세 분출한 자리를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눌렀다가 이제 분할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외에도 포스트 코로나에도 어쨌든 연장선상으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GS건설 갖고 왔습니다. 지금 가장 시끄러운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델타 변이가 있고 부동산이 있고 지금 네. 계속해서 아무래도 그 우리 입장에서는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좀 재밌는 거는 GS건설 최근에 그 매수 유입량 특히나 기관의 매수 유입량을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관이 정말 쉴 새 없이 계속해서 GS건설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이제는 부동산 공급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 부동산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은 결국에는 부동산 공급입니다.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탑3가 꼽히죠. 현대가 있고 삼성이 있고 GS가 꼽히는데 일단은 오너리스크라든가 이런 건설리스크가 있었던 현대를 제외하고는 GS건설이 브랜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국가 정책주로도 수혜가 되겠죠. 왜냐? 당연히 부동산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다. 자, 이 말씀 드리면서 또 하나 인구 트렌드가 다변화되는 시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대가족부터 시작해서 4인 가족까지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지금 현재 그 정년퇴직을 한 세대들이 이런 대가족과 4인 가족 거쳐갔더라면 이제는 뭐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인구 고령화에 맞는 이런 세대가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저출산과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는 이러한 혼인으로 굉장히 저조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에 맞는 이러한 세대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되게 다양한 모델이 다양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주거지 다양화 이슈에 따라서 GS 건설이 한번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붙어나가고 있네요. 오늘도 오늘 강보학권 흐름입니다. 44,400원대 GS 건설까지 두 번째 종목으로 좀 체크를 해보셨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네이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이버요. 네. 네이버 선정을 했고요.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네이버가 굉장히 현재도 무서운 기업이고요. 나중에는 얼마나 더 공룡 같은 기업이 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 비교 많이 하잖아요. 카카오냐 네이버냐. 그렇죠. 네이버. 근데 우리가 사실상 우리 일상 속을 다 지배했던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뭐 정보가 필요하다거나 이러한 지식인 서비스 또는 이러한 서칭 서비스에 대해서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만화, 게임, 뉴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필요한 대부분을 다 어디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이버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네이버페이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제 네이버 은행도 나온다고 그러고 자 그러면서 뭐 만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다 네이버 상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네이버가 지금 2분기 기준으로 해서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향후에 급상승한 매출 추이를 보니까 쇼핑과 금융 분야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해 현재 진행형에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성으로 봤을 때에도 분명히 우리한테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분야에서 네이버가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욱더 매출적인 부분이라든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기대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 완성된 사업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 기업이 침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미래형 산업까지도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메타버스가 있겠고요. 메타버스와 더불어서 이제 공연 산업도 네이버가 주도를 해서 다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일단 공연으로 예를 들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바이러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모바일 통해서 공연을 보는데 거기에 대한 티켓팅, 전 세계 수요 그리고 그 서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트래픽을 갖고 있는 것이 또 네이버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형 산업 그리고 현재 진행형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과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종목으로는 네이버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보면 영업수익이 1조 6,635억 원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한 3,35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뭐 증권가에서는 60만 원까지도 목표가 또 상향을 한 또 증권사도 있었고 결국 커머스와 핀테크 쪽 신사업에서 좀 쾌조를 이뤘다 이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거의 3% 가까이 상승력 나타내고 있네요. 45만 3천 원대 흐름 같이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대표님의 관심주 차례인데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글로벌 바이러스 치료제 관련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백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특히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 추이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백신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큰 대응책은 결국에는 치료제라고 보고 있어요. 치료제. 네. 예. 그래서 이 치료제 관련주로 묶여있는 신테카 바이오라는 이러한 회사를 상장사를 가지고 왔고요. 가장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재료로는 신테카 바이오가 사실은 그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네노우라는 제약사가 있죠. 한미사이언스가 함께 지금 공동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전에 언급드렸던 네이버가 신테카 바이오랑 8월 달에 유전체 분석 관련 이러한 업데이트를 출시할 예정, 업데이트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 기업이고 굉장히 부채 비율도 많은 기업이 왜 대기업들이 붙을까 한 보니까 이 회사가 AI를 통해서 바이오 특정 물질을 도출해낼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암제라든가 또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질병이라든가 우리 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질병에 관한 그 연구를 하고 약물을 도출해내고 임상 결과까지 가는데 통상적으로 한 7년에서 10년가량 걸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데이터를 사람이 찾아야 돼요. 과거 사례라든가 연구 자료를 찾아야 되고요. 하지만 신테카 바이오는 그러한 자료들을 다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빠르게 돌려가지고 가장 적합하면서도 가장 효과 있는 이러한 약물 물질을 빠르게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더불어서 임상 기간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이 말씀 드리면서 신테카 바이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기술적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정고점이 48,7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시세 분출이 전 14,600원 부근에 위치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려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하지만 앞전에 차익실현 물량을 어떻게 보면 표현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시그널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보고 있고요. 자, 신테카바이오 이 말씀 드리면서 매수가는 14,700원 이하 제시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3,000원 제시 드린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매력적인 시점에 와있다. 기술적 분석까지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0.34% 강보합권 흐름이고요. 14,650원. 매수를 한다면 14,700원 이하니까 지금부터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선으로, 손절 라인은 13,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테카 바이오까지 또 듣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